나 올드한 사람 아니야 버터플라이. 그래도 가기 싫어. 심히 애도 못 갖는 남자라도 비웃을 것 같아. 서양 남자들은 너무 이상하게 남녀평등에 집착해. 아이를 못 갖는 건 당신 부인인데 왜 당신이 병원에 가? 사실 그 사람은 벌써 다녀왔어. 그럼도 돌팔이가 문자를 못 찾은 거네. 난 좀 이상해. 당신 말이 맞아. 그 사람 전문의도 아니야. 세상에서 제일 갑갑한 이 도시에 뭐 제대로 된 의사가 있겠어? 당신 부인이 임신 못하는 진짜 이유가 알고 싶어? 얘기해봐. 당신이 부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? 사랑이 출산의 전제 조건인지는 몰라요. 하지만 맞잖아. 아니야? 당신 그 여자 사랑해? 내 말은 둘이 부부관계를 자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야, 맞지?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으니까. 하지만 다들 그래, 안 그래? 결혼은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펼치는 연기 같은 거야. 우리 두 사람 마음은 영원할 거다.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싸늘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지. 결혼한 적 있어? 예전에 부모님이 어떤 여자랑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도망쳤어. 그리고 양극에 내 인생을 바쳤지. 사람을 포기했었네. 지금은 놀라고 있어. 영원할 수도 있겠구나 믿게 될 정도니까. 뭐 언젠가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? 몇 번이나 말해. 나 당신 애인으로 충분해. 나 당신 사랑해. 사랑한다고.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. 안 돼. 알잖아. 나 그날. 알았어.